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일단 수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제보다는 굉장히 조용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현재 상품 시장이라던가, 그리고 선물 시장이라던가, 해외 쪽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나타났던 그런 변동성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될까요? 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상현 팀장과 김세원 연구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국내 증시는 일단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점에서 상승 출발했고요. 상승폭이 1.71%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간밤에 3.4% 상승 마감했는데, 상승 이유들이 한국 증시까지 유입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가장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악관 코로나 대응 TF팀의 파우치 전문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의 목소리가 가장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중요하죠. 이분이 이번 주 이후에 그 코로나19의 미국 사망자 수가 전환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자 증가가 꺾일 것이다. 네네네. 그런 네. 발언을 하면서 정말 그 톤이 달라졌다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화 국면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비유가 더 커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 막판에 오펙의 의장이자 알제리 석유 장관이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담이 오늘 저녁에 있을 계획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낙관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유가가 어제 그 장 막판 6%까지 급등을 했고, 그 급등세가 국내 증시에도 유입이 되면서 6%까지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은 줄였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아직 유효한 네.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 쪽 WTI가 3% 3.5% 정도 현재 상승인데, 그러니까 상승폭이 컸다가 좀 밀린 그런 상황이죠. 네. 예, 기대감은 크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중에는 좀 변동성이 좀 보였는데, 이것은 네. 그 옵션 만기일인 만큼 그 외국인의 그 선물 수급 동향에 따라서 등락을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운수장비, 보험, 그리고 비금속 광물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견인하고 있고, 그리고 하락 업종 중에서는 음식료 그리고 통신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오펙 관련 소식은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은데 네. 이거 잠깐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간밤에 있었던 오펙 의장의 발언 중에서는 네. 낙관적인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또 쿠웨이트 석유 장관은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1천만 그리고 1,500만 배럴의 그런 감산 합의가 있을 것이다. 감산 합의가 목표일 것이다 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속적으로 나온 그 러시아 쪽의 뉴스를 보면, 러시아 쪽은 그 미국이 참가를 안 하면 감산을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그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기대가 좋은 결과로 나올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너무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서. 정신이 예, 아니라서. 네. 예,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지만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매물이 출회됐고요.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했었습니다. 네. 0.뭐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그냥 1% 내외에서 등락을 좀 계속 이어갔어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그렇죠. 옵션 만기일인데, 좀 보면 투자자별 보면 이렇게 기관, 특히 금융투자 위주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물 이걸 보면 이 시장 베이시스 있죠? 네. 이 시장 베이시스라는 게 뭐냐면, 이 선물 지수 있죠. 네. 그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지금 현재 245.1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코스피 200 지수가 따로 있죠. 네, 그렇죠. 그거보다 네. 지금 현재 이게 더 낮은 거예요. 05 지금 60.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장 베이시스가 낮다는 거는 선물의 그 현물보다 선물이 더 낮은 거잖아요. 보통 이럴 때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와요. 네. 보통 그렇게 될 때 이런 식으로 그 금융 투자 위주로
매물이 나오는 경향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 자체가 옵션 만기일에는 그래서 중요해요.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래서 아까는 보면 우리 코스피 지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빠질 때 이런 때 보면 아까 그 베이시스가 1이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선물의 저평가가 네. 더 많았었던. 그러다 좀 괜찮아지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네요. 보통 지수가 네. 급락을 할 때 네. 지수가 급락할 때 보면 이게 현물은 막 주식을 막 팔아야 하잖아요. 그거보다도 선물은 한 종목이잖아요. 하고 막 때리다 보면 선물이 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막 이렇게 막 확 떨어지거든요. 네. 보통 그럴 때는 프로그램 매물이 더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지수의 하락폭을 더 키우고 그리고 반등을 줄 때는 이 베이시스 마이너스가 계속 줄어들거든요. 줄어들면서 그 프로그램 매도가 좀 적거나 아니면 매수로 전환하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옵션 만기일에는 그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이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 아까 마이너스 0.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8 막 이러니까 흐름 자체가 계속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있다가 다시 이제 꺾일 수도 있고 그냥 마이너스 1까지 갔으니까 마감 결과 나오면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대체적으로 네. 보면 오늘 나올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네. 좀 이따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얘기할 것 같아요. 네. 파월 연준 발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신규 실업상 청구수도 있고 네. 오펙 회의도 있고 네. 그게 미 증시 장 초반에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거 기다려야죠. 네. 그리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어쨌든 옵션 만기일이 있긴 한데 여기서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그렇죠. 증시도. 예, 그런 상황이고 사실 생각보다 지금 선물 쪽이나 움직임이 크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혹시 그 대기 모드에 들어간 건 아닌가 일단 그 수준에서 멈춰서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투자 전략이 좀 길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팀장님. 네. 뭐 물어보실 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제가 동시효과 상황 좀 보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말씀을 드린 대로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부분에 수급적인 부분도 좀 있어서요. 현재 좀 등락이 있기는 합니다만 잠시 후에 이제 선물 지수의 마감 지수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동시효과 상황에서 12포인트 정도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1818선. 제 장중에 1830선도 봤던 것 같은데 조금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강해요. 이쪽은요. 6.72포인트의 상승으로 현재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614선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종목별의 움직임을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눌리고 있어요. 지수의 움직임과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자동차 쪽의 종목들이 좋고요. 이와 더불어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다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쪽에서 쭉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현재도 지금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파라다이스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KH바텍이라던가 일부 IT 쪽이라던가 중국 소비 쪽의 종목들도 눈에 보이는 게 오늘은 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먼저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